6.1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우리 지역 현역 단체장들의 후보 등록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들의 등판 시기를 알아봤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평소 갖고 있는 지역 현안 관련 궁금증을 묻고 시장이 답하는 토크 콘서트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부터 문화, 체육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산 현충사에 붉은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곡교천 둔치에는 노란 수선화 물결이 일면서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비를 지난 선거보다 100에서 200만 원씩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가 2027년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에 대한 충청권 시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 현역 단체장들의 후보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역 단체장들의 등판 시기,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기초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 하지만 우리 지역 현역 단체장들의 후보 등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본후보 등록인 다음 달 12일과 13일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어 급할 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탓에 각 정당이 사실상 개별 선거운동을 중단시켜 인지도가 높은 현역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먼저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당내 경선 여부 등을 보며 출마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임기 내 추진하던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짓고 이달 20일에서 늦어도 5월 초 사이에 선거 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린이날 직후인 다음 달 6일이 유력합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4월 말 정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역 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비를 지난 선거보다 100에서 200만 원씩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광역의원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충남 시군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은 출마 예정자들 모두 과다하다는 입장이라며 신청비가 이번 지방선거에 진입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평소 갖고 있는 지역 현안 관련 궁금증을 묻고 시장이 답하는 토크 콘서트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지역경제, 문화체육 분야까지 광범위한 대화가 오갔는데요. 시민들은 주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석한 시민의 첫 번째 질문은 역시 부동산 관련이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향후 5-6생활권에서 이뤄질 주택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분양 일정이 조금 딜레이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5생활권, 6생활권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기반 조성 공사라든지 분양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게 뭐 크게 이제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제 주택이 부족해서,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지역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 가족들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곳곳에 있는 골목상권에서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각각의 개별 상권을 특성에 맞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상인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고
우리 시에서는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철도산업 활성화 방안의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문역인 조치원역 개발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재추진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KTX 세종역을 만드신다고 계획을 하셨고 금남면 쪽에. 근데 이제 이게 국토부의 예산 타당성 심사에서 이제 사업 중단으로 되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추진을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충청광역철도의 금남역을 만들면은 이 역을 KTX 세종역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역을 만들어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게 되니까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밖에 이날 토크 콘서트에선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시설 활성화 방안과 생활체육공간 확충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참여와 범죄 예방, 약자 보호, 교통안전, 협업 치안을 충남형 자치경찰의 다섯 가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가 2027년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카카오톡 친구 메뉴 상단 검색창에 2027 충청을 검색해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른 뒤 전송되는 메시지 창에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치민은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오는 15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행복교육체험터 74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곳이 늘어난 것으로 읍면지역 27곳, 동지역 47곳 등입니다. 체험터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선정된 체험터 홍보를 비롯해 상담과 운영자 연수, 운행 차량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산 현충사에 붉은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고교천 둔치에는 노란 수선화 물결이 일면서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현충사 고택 앞. 붉은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우아한 자태를 담기 위한 출사 행렬이 이어지고 고즈넉한 고택과 어우러져 한층 기품이 더해집니다. 노랗게 핀 산수유도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꽃도 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뭐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아요. 팥꽃 같고 예쁘지 않아요? 국교천 둔치가 노란 물결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수선화는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6,500제곱미터 부지에 심어진 수선화는 모두 10만여 본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아산시가 심었습니다. 모처럼 활짝 핀 수선화를 보며 방문객들도 지친 마음을 달래봅니다. 봄이어서 그런지 꽃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 좀 많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거 보고 스트레스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봄 소식. 현충사나 국교천 둔치를 방문해 기분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원성천 산책로에서 찾아가는 예술 무대를 운영합니다. 먼저 4일부터 7일까지는 시민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하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버스킹 공연도 함께 진행합니다. 공연 현장은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한국생활정원진흥회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대상은 조성 후 2년 이상 지난 마당이나 옥상, 베란다 등의 개인 정원을 비롯해 마을과 공동주택, 상가 등 공공정원입니다. 이 중 공공정원의 경우 시민 개방을 위해 세종시 민간정원 등록을 안내하는 과정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한 아름다운 정원은 오는 10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정원산업박람회 등에서 전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현욱 의원인데요.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노점의 영업행위로 주변 상권 상인들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의 불법 노점상 이용 자제 및 자정 노력과 집행부의 관련법 위반 행위에 따른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내 불법 노점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상인의 상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불법 노점은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시 미관과 정주 여건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에 따른 일반 산정과의 비형평성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문제, 불법 차선 점유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상가 활성화의 저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내 불법 노점은 2012년 한솔동 모교장터를 시작으로 정촌동과 아름동, 고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마을 8단지에서 시작하여 가락마을 5단지, 고운동 시립도서관으로 옮겨간 불법 노점은 이제 세종시 내 단독주택지와 학교 근처로 자리를 바꿔가며 운영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침을 점검은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읍동제 단속이 시행된 2016년부터 상시 점검을 통해 도로법 위반으로 총 9,103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노점은 85건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행정지도와 형사고발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 영업행위는 고착화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노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실정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역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등록 비과세 노점의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 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것처럼 안전사각지대인 불법 노점을 식품위생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및 위생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한 길거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와 교육 환경을 위해 불법 노점상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인 민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노점상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충돌하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불법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사례처럼 실명허가제 도입을 통한 도로 점용료 부과, 청년 및 시니어 창업과 연계한 푸드트럭존 조성 등을 통해 합법적인 노점 영업 문화와 함께 상생하는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적 노점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 56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지역 기업들이 직업계고 학생 64명의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천안 송안고를 졸업한 박민영 씨. 지난 1월 졸업도 하기 전에 천안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에 취업해 설비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대학 간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보다 돈을 먼저 벌 수 있어서 좋고 그 돈으로 나중에 대학도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천안 씨는 지난해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교육부의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또 충남교육청과 천안시, 대학, 기업 등이 협약을 맺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조기 취업 후 대학 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혁신지구 지정 첫 해인 지난해에는 56명의 학생들이 SFA 반도체와 신라정밀,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중견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29일 지역기업 5곳과 새로 업무 협약을 맺고 직업계고 학생 64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협권까지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역에 살아나고 우리 지역에 수용받고 우리 지역에 취업해서 정주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역균형 성장과 18세에서 39세에 있는 우리 청년들로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채용에 앞장서 주시는 기업 대표님들과 한편 천안시는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에 건립되고 있는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빛의 추가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첫 청약 때 미달됐던 44제곱미터도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달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600가구 규모의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빛입니다. 지난해 10월 끝난 청약에서 59제곱미터는 360가구 모집에 1,362명이 신청해 평균 3.78대 1을 기록한 반면 44제곱미터는 180가구 모집에 65명이 신청하면서 0.36대 1로 크게 저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59제곱미터의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이에 충남도 개발공사는 소득 기준 등 조건을 완화하고 부적격과 미달된 가구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엿새간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97가구 모집에 443명이 신청해 평균 2.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첫 청약 때 신청자가 저조했던 44제곱미터도 평균 경쟁률이 1.38대 1을 기록하는 등 우려와 달리 이번에는 미달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구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다음 평수인 차순위 평수인 4사 쪽으로 좀 몰리시게 되셨을 것 같고요. 타 기관에서 공급하는 면적보다 저희가 공급하는 면적이 다소 좀 크긴 하거든요. 네. 거기다 임대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남도 개발공사는 추가 모집된 가구도 1차 청약 당첨자와 같이 오는 7월 22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형 임대아파트 배방 꿈비채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반값,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캠페인 구간은 곡교천과 삽교천, 무한천, 안성천 등 국가하천 네 곳으로 낚시 금지구역 지정 조치에 앞서 낚시객 스스로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주말 점검반을 편성하고 낚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차량 홍보와 함께 하천 재방 주차 질서 개도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24일 개방한 금강보행교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금강보행교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시민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 제시는 세종시 전용앱인 시티앱에서 가능하며 세종 투표를 통해 금강보행교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도 병행합니다. 세종시는 이번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금강보행교 운영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안박물관과 천안흥타령관은 오는 19일부터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성인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천안박물관에서는 한지공예와 전통자수, 전통매듭 등이, 흥타령관은 장구와 칠보공예, 전통주 등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며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마감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